죽음까지 부른 진주회고 사건을 계기로 학교 기숙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24시간 생활하는 곳이지만 학교의 관리와 감독에는 한계가 있어 기숙사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밤 진주회고. 다툼을 벌이던 1학년 학생 둘을 2학년 학생이 나무라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한 학생이 숨졌습니다. 장소는 기숙사 생활실이었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에는 모두 98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감과 부사감 2명뿐입니다. 특히 자정 이후에는 생활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는 기숙사 내 폭력 예방이나 순찰 대책이 빠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학부모들에게 개방도 하고 외부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기숙사가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대신 학교는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사고 직전 피해자가 학생자치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자치회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유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번 그 피해자 외에 다른 추가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학교 내에 불량서클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확인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86개 학교 기숙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